자세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단 전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충북 스코시연맹에서 전무이사를 맡고 있는 김두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청주 스쿼시장이 지어지기까지 우리 김두환 이사님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혹시 비하인드 스토리나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나요? 아, 네. 뭐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시는데 네. 뭐 저의 노력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스쿼시인들의 어떤 염원이라든가 어떤 바람이 어떤 현실 이 현실을 이뤄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에피소드나 어떤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많습니다. 2010년에 저희가 그 청주시와 협의가 돼서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세계 총회에서 2013년에 있는 세계 대회 유치에 대해서 이제 선거를 했는데요. 말레이시아와 또 이집트 또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3파전으로 선거를 치렀는데요. 압도적으로 대한민국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오, 물론 네. 한류의 바람도 있었고 네네. 또 우리 대한민국의 스쿼시인들이 그만큼 스쿼시에 관심이라든가 또 네. 열심히 하는 것들이 아마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데 2010년에 추진해서 2013년에 개최하기로 했던 대회를 부지도 한 6만 5천 평 정도 부지를 배정을 받았고 정말 모든 게 순차적으로 잘 됐는데 그 실효성 스쿼시 경기장을 지어놓고 창호 방안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들이 좀 너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청주시에서는 포기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아픔과 씻을 수 없는 어떤 상처를 받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경기장 먼저 지어놓고 대회 유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청주시에서 정말 큰 선물로 경기장을 지어줬고요. 물론 충청북도청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또 대한스쿼시연맹 모두가 이뤄낸 어떤 역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스쿼시장 짓기 참 어렵네요, 정말. 네. 그렇죠.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참 이건 우리 그 스쿼시인들의 이런 좋은 경기장이 생긴다는 거는 스쿼시인들에 대한 더이 축복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경기장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청주 스쿼시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소개에 앞서서 뭐 우리나라 스쿼시 코트 좋은 코트 많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교통적인 여건, 뭐 공항이라든가 KTX라든가 또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사통팔달 위치적으로 청주가 참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위치에 청주시에 좀 외곽 쪽에 있지만 여기가 또 교통이 허브가 될 겁니다. 아, 저희가 그 깨알 자랑하시는 건가요? 네네. 저쪽 그 상암에 월드컵 경기장 있을 때 너무 외곽 쪽에 쓰레기 매립장 자리에다 월드컵 경기장을 진다는 거에서 굉장히 좀 뭐야 했는데 결국 지금 상암이 엄청난 큰 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예. 저희 청주에 지금 여기 월호동 경기장이 있는데요. 현재는 굉장히 들어오는데도 입구도 좀 좋지 않으나 향후에는 아마 굉장히 아마 바뀔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저희 청주 여기 스쿼시 경기장을 한번 다시 한번 코트를 소개를 드리면 지금 저희는 스쿼시 코트를 8면을 보유하고 있고요. 전면 글라스로 돼 있는 메인 코트, 유리 코트가 한 면이 있고 나머지 단식 코트가 7코트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항상 이용할 수 있는 복식 코트가 5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코트는 독일 ASB사에서 아마 100% 정품으로 해서 그 5명의 유리코트 전문가 또 보드코트 전문가 또 이동식 코트 전문가들이 와서 직접 책임 시공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뭐 AS 문제라든가 또 이 코트에 대한 퀄리티는 아마 최고의 자리다고 자기들은 자부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지어진 저희 경기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ASB 코트라든가 뭐 정말 정식으로 돼 있는 이런 코트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자랑하자면 네. 저희가 앞으로 스쿼시의 발전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복식이 좀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적어도 동호인분들한테는 더더군다나 네, 복식이 맞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복식은 경기도 빨리 끝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즐기기도 좋고 네.
그렇습니다. 뭐 사고가 뭐 있다고 하나 하는데 단식 코트에서 복식을 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있는 거지. 네, 복식 코트에서 경기를 하는데 뭐 안전장비, 고글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리 코트도 복식을 할 수 있습니다. 저게 따로 저희가 다 준비가 돼 있는데 나중에 국제대회, 복식대회를 유치하게 된다면 그 코트를 더 늘려서 복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전 세계 최초의 6면을 보유할 수 있는 스쿼시 경기장이라고 복식코트를 6면을 와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긴 한데 저도 이제 좀 나이가 이제 들어갈수록 단식에 대한 이렇게 부담감이 좀 많이 와서 복식을 많이 즐기거든요. 그래서 그 동호인들 모임 중에는 100세 모임이라고 있어요. 아.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복식을 네. 즐기는 그런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네, 그게 이제 좀 더 활성화되다 보면은 좀 저희가 젊은 사람 위주의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스쿼시가 좀 더 그 넓은 무대로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아,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자, 이번에 전국 그 체전에 제가 잠시 응원을 하러 갔다 오긴 했는데 네, 이민우, 예, 이민우 선수 예. 우승했어요. 축하드려요. 아유, 네. 자, 요즘 굉장히 이민우 선수 핫 선수고 또 예.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좋은 시설에서 또 좋은 환경과 좋은 코치진 안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혹시 이 고등부 선수들 육성하는데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 같은 거 있나요? 그 운동을 잘하기보다는 인성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서로 코치와 선수 간의 어떤 대화라든가 서로 걱정해 주는 것들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또 마음속으로만 있는 그게 아니라 서로 통하는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어떤 이런 선수들한테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때 응원할 때 그 그 네. 선생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태경 선수한테 물어봤더니 네. 앞에서 거의 100명의 목소리로 혼자서 대고 계시더라고요. 아, 네네. 화이팅! 하시는데 네.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저희 중등부 감독 선생님을 맡고 있는 윤성호 선생님이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네. 그래서인지 더 이렇게 그 뭐라 그랬지? 협동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단결이 좀 더 잘 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네. 네. 모든 동호인들이 궁금해하는 시설 이용에 관해서 우리 네.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성주 스쿼시장은 평일과 휴일 네. 그리고 1일 입장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경기장은 뭐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준 시간을 말씀드리면 6시부터 10시까지 오픈이 되어 있는데요. 주말에 둘째 주, 넷째 주만 쉬고 나머지 이제 빨간 날도 네, 쉬고는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항상 오픈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 또는 해외에 있는 외국 분들도 언제든지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인데 뭐 코트 뭐 사용료는 조금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용료를 최소화해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좀 편안하게 즐기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로 만들고 싶은데요. 현재 조례를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사실상 일반인들은 뭐 8,000원, 또 학생은 6,000원, 또 어린 유소년들은 뭐 4,000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네네. 1일 입장이 네, 그렇다는 말씀인데요. 네. 다소 좀 부담되는 금액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월면으로 보면 한 달면은 이제 5만원이고요. 거기다 강습을 받게 되면 10만원인데 이런 것들도 좀 조정을 저희가 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네. 금액을 전체적으로 좀 다운을 시키는 걸 저희가 목표로 있고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죠. 금액에 대한 부분은 좀 조정이 분명히 다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좀 많은 전국에 있는 스쿼시 동호인분들, 선수분들이 찾아주셔서 어떤 스쿼시를 같이 나눌 그렇죠. 수 있는 어떤 우리 스쿼시인들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 왔는데 너무 좋아요. 지금 제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 곳이 유리 코트 아니거든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꼭 한번 오셔가지고 그 사용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성주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네.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시간대는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저 여기 자막으로 들어와서 보시면은 네. 네,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 어떤 운영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선수층들을 굉장히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팀 창단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프로 스쿼시 대회, 그러니까 PSA 대회를 한번 유치해보는 게 저희가 지금 준비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영원이지만 영원이네요. 네, 좀 시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고 있어서 내년은 힘들지만 아마 다음년도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학생들, 우리가 또 학생들을 많이 키워야지 인재들이 많이 나와야 되기 그쵸. 때문에 네, 맞습니다. 세계 주니어 대회를 하나 한번 해보는 게 저희 또 목표가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같이 모든 걸 한번 준비해보도록 할 거고요. 또 지금 이런 것들이 그냥 저희 스쿼시 선수들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대회를 같이 하면서 동호인 대회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네, 그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스쿼시가 흩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쿼시 관심 있는 분이라면 게임도 국제적인 선수들 있는 데서 게임도 하고 또 그 국제적인 선수들이 하는 경기도 보고 예, 그런 조금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는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되길 바랍니다. 사실 네. 저희가 그런 국제적인 경기를 보기 위해서 가까운 홍콩으로 이제 네. 많이들 네. 나가고 계시거든요. 네. 꼭 우리 청주에서 PSA 선수들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희가 염원해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그 코리아 스쿼시 TV의 마지막 공식 질문. 네. 스쿼시란? 스쿼시란 나의 미래고 나의 또 다른 발견이다. 꼭 그 김도한 이사님뿐 아니라 스쿼시를 즐기고 있는 우리 동호인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인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인사하면서 네,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나요? 제가 코리아 스쿼시 TV 하면 화이팅! 그럼 같이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코리아 스쿼시 TV 화이팅! 화이팅! TV를 비롯해서 또 저희 7월에 네. 그 동호인 마스터즈 코리아 스쿼시 TV 네. 마스터즈 제외도 많이 홍보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는데 자 혹시 그러면 올해 아직 그 계획하고 계신 대회가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저희 경기장에서 치러질 대회가 2018 청주 직지배 전국 스쿼시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오. 말 그대로 페스티벌입니다. 스쿼시 모든 스쿼시인들이 모여서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담소도 나누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선물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상품도 있지만 경품에 저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식사 같은 것도 저희가 좀 준비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스쿼시인들의 잔치지 뭐 그렇죠. 엄청난 뭐 경쟁을 통한 대회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모두가 좀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좀 좋은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메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연락처로 연락 주셔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12월 8일, 9일 네네. 청주 스쿼시 페스티벌입니다. 직지배라고 있습니다. 네. 경품도 많고 아마 식사도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즐겁게 함께 축제를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